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소셜믹스 단지 내 행복주택 입주민을 향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행복주택 입주민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 서울에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도입했죠. 이에 따라서 일반 아파트 단지 내 일반 분양 물량, 행복주택 물량이 섞여 있게 됩니다. 비교적 소득이 적은 입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임대주택도 좋은 환경에 마련해서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SH공사는 7월에 행복주택 1278가구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서울 17개 자치군에 신규 행복주택 478가구, 재공급 800가구에 대해서 7월 7일부터 9일까지 청약신청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일반 아파트 단지 내에 행복주택이 섞여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공공택지지구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인근의 한 60에서 한 80% 정도로 되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교적 소득이 적은 입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임대주택도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처럼 일반 아파트 단지에도 행복주택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단지를 따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LH에서도 7월 5일부터 9일까지 송파구 잠실동 잠실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일반 아파트 단지 내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런 행복주택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의 주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참고를 하셔야 되는 그 거주기간 같은 경우는 대학생과 청년은 6년이고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또 고령자는 20년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도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요. 대상 단지는 개포동,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DH 아너힐즈, 레미안 블레스티지, 일원동, DH 포레센트,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 DH 자이 개포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된 이유가, 이런 강남권 단지 내 행복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이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서입니다. 또 제가 쓴 행복주택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 댓글에 해당 단지 일반 입주민들이 돈 없으면 제발 오지 마라, 시장 경제가 뻔히 있는데 정부 개입을 등에 업은 채로 본인 수준 이상의 아파트에서 살고 싶냐, 본인 수준에 맞는 곳 살아라, 경쟁력 있는 잠재 수요자들 꺾지 말고,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안 좋은 시선을 내비친다는 게 사실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행복주택 차별 실태가 좀 어떤가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인식이 굉장히 악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지금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단지들이 있는데, 가락동의 헬리오시티나 개포동의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임대동이 따로 있지는 따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개포동 DH 아너이스 같은 경우는 소형평수만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49제곱미터 소형평수가 마련된 301동하고 323동에만 행복주택 물량과 또 조합원 물량들이 아예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가 어떤 것들의 문제가 있냐면은, 두 동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는 좀 외벽이라든지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단지에
뭐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구성 자체를 행복주택이나 이런 임대주택을 약간의 믹스를 하는 게 가치 상승에 있을 텐데 왜 이런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층수에 따라서 뭐 동도 좀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단지 어떤 호수는 33층이었는데 2층은 뭐 7층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눈에 봐도 다른 느낌입니다. 이런 구성이 아파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옥의 T로 작용을 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그 구성을 다르게 하는 그 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입주민이나 입주 희망자들은 그 차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입주를 하면서 뭐 어린이집도 다닐 거고 유치원도 다닐 텐데 그 안에 거주를 하고 있는 뭐 부모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뭐 임대동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동하고의 그런 차별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나라를 지탱하는 젊은 그 자녀들이 이런 상처를 입은 채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트라우마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나 이런 뭐 방식의 개발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옳지 않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소셜맥스 단지 입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지 내 아이들이 서로 너 몇 동 살아? 이렇게 물어보고 또 부모한테 땡땡이는 몇 동 사는데 우리 집보다 잘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들 사이에서 차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신의 아이가 단지 내 다른 아이들에게 그런 차별을 받게 된다면 부모로서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지난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는요,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두고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일기도 했다고 하죠. 일부 분양주택 입주민이 행복주택 입주민의 커뮤니티 시설 사용 등록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인데요.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는 분양주택 입주민에게만 등록 신청을 받고 행복주택 입주민에게는 추후 등록 기간을 알려주겠다고 공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주택 입주민이라고 해서 단지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뭐 행복주택 입주자도 임대료도 내고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부 주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분양가에 기부채납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같이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뭐 논리로 봤을 땐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주택 입주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임대료나 관리비 뭐 커뮤니티 사용료들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금액을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 좀 맞지 않는다라고 그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행복주택 입주민들을 차별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되려면 좀 어떤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까요? 이게 뭐 해결이 완벽하게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그 공간이라는 그 단어 안에도 그 공간 안에서 뭐 자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 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이기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일정하게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됐으면은 그런 뭐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고 뭐 자발적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합 방식의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사업에 진척을 못 내다 보니까 어쩌면은 뭐 갈등이 조장됐다라고도 보여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그 사업비 내용이나 주택 규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비를 축소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사업비가 계속 상향이 되면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기심이라든지 본인이 지불한 그 대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또 아까 몇몇 그 단지의 동 같은 경우는 외형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서도 외적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아파트 단지의 가치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단지 안에서 적정하게 섞어 놓으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합들이나 입주자들 또 이런 분들도 뭐랄까 사업이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됐다라면은 이런 이기심이 덜할 텐데 뭐 규제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기심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이기심 안에서 누군가를 좀 미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부분도 인식 개선이 이 정도 뭐 좋은 아파트라면은 조금 더 교양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소셜믹스 단지 내 행복주택 입주민을 향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송 대표님께서는 인식 개선 그리고 외부적 단지 외부의 이제 형태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또 뭐 주거비 지원 등의 뭐 그런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고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